피카소라는 작가를 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의 작업을 펼쳐줬잖아요. 요즘 같은 현대 세상에 어떻게 보면 피카소가 있던 그 시대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나 또 할 수 있는 게 네, 많잖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조금만 바지런하고 부지런하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자기 작업을 펼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생각이 되죠. 안녕하세요. 주사위 작가 두민 작가입니다. 여긴 것 같아요. 지금 두민 아트 스튜디오. 붙어 있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인사해. 이거 까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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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그때 여기 밑에 계단 밑에서 데려왔다는. 아, 예. 얼마나 돼? 오, 지금 아마 한 잡을 때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 아, 까뮤가 들어가 될까? 우리들 반려동물한테 그쵸, 먼저. 그러니까, 사실 얘가 주인이야. 우리 저번에 가나 갔을 때. 맞아요. 야. 오래 계셨죠. 14년. 14년. 네. 그 공간에 되게 의미 있는 게 첫 개인전부터 마지막 전시까지 거기에서 모든 제 작품을 다 나왔던 곳이에요. 마지막에 청소하고 나올 때 약간 눈에 눈물이 보이는 정도. 그럴 수 있겠다.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네. 또 시작을 하면 되는 그렇죠. 네. 새술은 새잔이라고. 아. 새 작업을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큰 작업. 좀 해보고 네. 여기는 뭐 그냥 큰 작업 계속 해야 되겠네. 확 채워있네요. 그러니까 그 작가님이 내가 그 페북에서는 봤는데 이거 개인이 다 하셨다고. 네, 셀프 시공. 학창시절 때 인테리어 그 알바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두민 작가님 작품들 14년 동안 네. 작업했던 이제 결과물들. 사실 이 작업도 어떻게 보면 처음 제가 시작했던 그 주사위 시리즈 작업에서는 되게 이제 많은 변태가 되어진 거죠. 주사위 모양들이 지금 많이 분해 해체되어져서 다른 추상적인 형태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작가로서 제 작품은 이제 불완전 변태라서 완벽한 변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의 작업들을 만들어 가야지 그 다음 스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작품들은. 어, 신기한 거 이건 뭐지? 동전 어? 아니다 메달. 잠깐 뭐야 이거? 전과목 수석상? 제가 이제 학교를 추기예술대학교를 나왔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메달을 수여를 해줘요. 아 메달을 줘요? 네네네. 학교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지금 아홉 개인데? 전학년 다 받은 거. 그렇죠. 저한테는 메달이 어떻게 보면 되게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할까요? 학창시절 때는 이제 가정형편이 이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혼자 이제 알바하면서 학비도 돼야 되고 생활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해야 되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은 학교를 이제 다닐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학원 알바 갔다 오면 학교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과제를 밤에 하고 아침에 이제 식이실에서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출석률이 100%더라고요. 아, 아예 학교에 사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고거에 알파 플러스가 있지 않을까. 출결이 항상 100%라. 아니, 이게 말처럼 진짜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 저 얘 자는데요? 어? 어머머. 이 바닥에는 지금 작업하고 있네요. 네네. 에스키스 겸, 그 다음에 작업 겸, 이제 병행해서 일단은 다 손을 대고 있어요. 여기 두 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리고자 하는 그 이미지에 대한 제가 느끼는 어떤 이제 추상적인 느낌이죠. 그걸 이제 붓에 물감을 묻힌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제가 필력을 해가지고 해준 건데 나중에 또 다른 작업에서는 요게 그대로 제가 하이퍼식으로 또 그려놓은 게 네 그렇죠 아. 그대로 저번에 그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 네네네 오수환 선생님 그 작업이 영향이 돼가지고 그렇죠. 아. 새로운 작업이라는 게 뭔가 대체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계속 뭔가 작업을 꾸준히 해오는 과정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의 가지가 쳐지고 그런 그 결과물들이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뭐 요렇게 지금 해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한 번도 지금 외부에나 누구 본 적이 없으세요. 아 그냥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방금 그 새술은 새자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환경의 변화가 되게 사람한테 영향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작업 같은 게 약간 맞아요, 그런 거죠? 어, 네네. 제가 인공지능이랑 최초로 이제 협업을 했던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 작품이 수원성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독도였죠? 네네네. 저기 있는 거 네, 뒤에 좀 이제 파나 에디션으로 만들어 본 건데 뒤에 이제 스케치 드로잉한 것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위쪽은 제가 유화로 작업을 페인팅을 한 거고 밑에가 AI. 네, AI가 별이 빛나는 거, 네, 고의 기법하고 네, 수원성이라는 게 물 숫자의 근원 원자거든요. 그래서 물에 대한 키워드를 이제 AI한테 주고 이 친구가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미지를 되게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걸 이제 캔버스에 아랫부분만 프린팅을 하고 위쪽은 제가 유화로 그리면서 연결을 시킨 거죠.
기획을 일단 저가 한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일단 한 시도 한 적이 없으니까 협업이라는 자체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작가한테는 되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즉흥성이라는 게 나도 몰랐던 게 나오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블랙하고 레드만 쓰는 사람인데 블루는 저도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것 때문에 드림 막 이런 게 들어가네. 이 친구가 미션을 던져줬네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늘 작가가 자기의 그 스타일만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매드리즘에 빠지기 쉽고 또 너무 거기에 대한 작업에 고착이 되어지는데 가끔 외부에서 이런 뭐 제안이나 이런 또 작업 또 제가 그걸 선택해서 했을 때 뭔가 새로운 또 이렇게 저야 또 활로가 생기지는 그렇죠.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학교에서는 사실 어떻게 과제라도 던져주잖아. 근데 지금 그, 없잖아. 맞아. 과제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 작업으로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경우가 또 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 NFT 첫 작품이 이 작품으로 이런 거요? 네네. 이 수원성 NFT라는 게 이제 디지털 이미지화 되어 있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것처럼 요즘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술 시장의 핫한 아이템이기도 하죠. 미술 시장이기도 하죠. 어디 가기만 하면 그렇죠. 다 NFT 하죠. 이 NFT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혼자 이제 독학을 한 거죠. 또 작가는 또 자기 작품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아닌 것도 모르지만은 인공지능에 대한 알고리즘,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해서 돌리기도 해보고. 아니 지금 여기서 그 지금 머리가 그래도 이쪽 라인에요. 너무 약해. 새로운 작업을 하면서 안 하게 되는 작업들은 NFT로 활용해서 디지털 메타버스 세상이 또 뭐가 됐든 그런 요즘 현대 미술이나 아니면 이 시대의 주류에 맞게끔 제 작업에 대한 부분도 하나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작업들은 계속 가고 그렇죠. 새로 예전 과거 작업을 작가가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새로운 어떻게 보면 플랫폼, 새로운 어떤 디지털 세상에 맞는 디지털화 그렇죠. 시켜주고 어쨌든 거기 가는 늘 다 새로운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작업도 그렇지. 다시 재조명도 시켜주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어쨌든 그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럼요. 피카소라는 작가를 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의 작업을 펼쳐줬잖아요. 요즘 같은 현대세상에 어떻게 보면 피카소가 있던 그 시대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나 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치. 작가들이 조금만 바지런하고 부지런하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자기 작업을 펼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 이런 것 같은 작가한테는 새로운 캠퍼스고 새로운 미술 재료고 새로운 어떤 미술 시장이라고 생각되고 이제 글로벌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가지고 회화를 가지고 외국 나가기 쉽지 않지만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충분히 내 작업을 펼쳐낼 수가 있죠.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메타로 갈 것 같아 지금. 좀 다시 현실로 좀 가서 네. 딱 이제를 그렇죠. 보니까 아직 우리 윤석현님이 머물고 있는데 좀 그렇죠. 사실 나는 이제를 안 써요. 아 정말요? 벽에다가? 아니 저는 바닥에 아 맞다 그 아크릴로 이제 하셔야 되니까 네. 이 느낌이 전 늘 이게 너무 멋있어요. 아 정말요? 이게 있어야 작업실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를 안 써서 그런 거죠. 이제는 향수가 있어. 맞아요. 저도 졸업을 하고 돈을 모아서 제일 먼저 샀던 게 이젤이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작업하시는 모습을 네. 추측해 볼 수 있건데 그래서 스케치할 때 쓰는 색연필 할 때 좀 특이하게 하는 거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펜을 캔버스에서 안 떼고 계속 연결진식 상태에서 계속 그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거 펜을 어차피 이렇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스며들지는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스킬이지 스킬. 네. 그 명암 들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뭐 밝은 부분도 지나가고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머물러서 이렇게 정어울리고 정해진 규칙적인 선보다는 이렇게 불규칙하게 막 캔버스에서 지나다니는 거죠. 자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기계인 것처럼 그냥 내 눈은 계속 얘를 보고 있고 손은 얘를 보면서 인지한 대로 움직이는 거죠. 아 화면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네네네. 그리는 이렇게 거죠? 위아래로 저는 항상 대칭이 되니까 그래서 막 대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은 엡손이야. 그거 지금 보면 네. 캔버스 자체가 이거 그거죠. 이게? 그냥 생천인데 생천. 사실 이게 특별한 이렇게 천이 아니라 뒤에 아! 뭐 보고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아, 이게 뭐냐면, 그냥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네. 캔버스 원래 재소가 칠해져 있는데 이게 앞면이거든요. 이게 앞면이고. 네. 보통 여기에 그리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항상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항상 이제 저희 작품에는 주사위가 있으면 수면 아래에 비춰지는 반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 시절부터 항상 그렇게 작업을 해왔어요. 보이지 않는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실상과 허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기도 해요. 인간 마음속에도 내가 생각하는 정말의 욕구와 또 감추고 있는 그런 욕망,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작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원 캠퍼스 안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캠퍼스 천은 늘 제가 그린 예전 거랑 똑같지만은 뒷면일 경우에는 다르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사람들 늘 뒤라 그래서 무시했던 것들이 다시 전면으로 드러났을 때는 또 다르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아사천을 사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기존에 제가 쓰던 그걸 가지고 이제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앞뒤든 뒤든 사실 어디에 그리든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거 봤어요? 뭐 이거 조각품인가? 못 쓰는 거죠? 이렇게 굳으면? 그렇죠. 굳으면 못 쓰죠. 이 위에 네네. 또 짜시는 거죠? 네. 위에 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탑이 되는 거죠. 네. 어허. 그럼 이제 다 되면 저거는 또 딱 떼가지고 그렇죠. 보관해 두는 거죠. 제가 나중에 뭔가 할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재료로서. 뭐 설치를 하든 아니면 오브제로 쓰든 뭐 그런 용도로 쓰지 않을까 해서 이것만 딱 네. 보더라도 네.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작가가 무슨 색을 많이 쓰는지 딱 보이잖아요. 여기 모니터들이 엄청 많아. 맞아. 아, 네네. 네. 여긴 또 이렇게 특별하게 세팅이 딱 돼 있잖아.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하이퍼를 하다 보니까 사진을 이제 필름 우리 애들 필카죠. 필름으로 찍어서 뭐 인쇄해가지고 출력해서 크게 해서 사진을 막 접든지 겹작아서 보고 이렇게 그리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사진을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디지털화 카메라가 바뀌니까 이제 디지털 이미지로 볼 수 있으니 사진보다는 모니터 또 언제든지 확대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작업할 때는 보기가 좋은 거죠. 지금 이미지 네. 같은 경우는 어떤 네. 식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이 촬영할 수 있는 세팅들. 아 세팅? 네네네. 아크릴 박스 안에 물 담아놓고 촬영할 수 있는 그 모든 세팅을 조명이랑 다 해놓은 상태에서 카메라 산발에 넣고 카메라 렌즈 발 앞에서 주사위를 때렸더니 순간 포착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연사로 하죠. 네. 예전이나 다른 거는 화면을 보고 이걸 똑같이 그리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로잉 하는 거랑 똑같죠. 그냥 눈에 보고 있는 느낌대로 그냥 제가 그려요. 아 대략 이 정도 느낌이다 하고 네네. 표현을 네. 해가지고. 그래서 하이퍼적인 것은 조금 넘어온 게 제가 눈으로 보고 느낀 그 느낌 그대로를 그냥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쪽으로 이제 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대상을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느낌을 그냥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그림 안에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를 그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네, 주사위 코팅까지 네. 실제 그거랑 같은 이제 그게 재료가 레진? 네네. 크리스탈 레진이라고 레진. 네네. 그걸 제가 벌써 한 18년째 그렇죠. 쓰고 있는 주사위 그런. 쪽만? 네네. 물이랑 주사위만. 주사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는 거에 대한 하이퍼도 있지만은 실제 내가 그리는 대상물이 갖고 있는 표면적인 마테리얼을 그대로 아. 캔버스 안에 재현시키는 거가 제가 거의 주사위의 그 느낌처럼 그렇죠. 아. 여기서 네네 자요. 숙식을 하시고 네, 제가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이제 작업하고 나면 아침에 자니까 주로 이것도 저희, 직접 다 만드신 거죠? 네, 그 제자랑 같이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도면도 없이 그냥 복층은 네. 사실 이게 네. 사연이 있는데 네. 그 예전에 톰서의 모험이나 코난 네. 나무 위에 짓던 원두막집 그게 항상 제 로망이었는데 아. 한 번도 그거를 실현을 못 시킨 거죠.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봉심으로 돌아가는 느낌? 약간 캠핑하는 느낌? 그럼요. 저한테는 이 위쪽이나 이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힐링하는 곳인 것 같아요. 예술이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ING라고 하거든요. 잉이라고. 잉? 네. 잉. 이거는 전라도 사투리인데 밥 먹었니? 그렇죠.